저는 과학고 카이스트 한의대를 졸업한 20년차 한의사, 공부하는 아빠 공빠입니다. 행복, 건강, 나누는 삶이 제 인생 목표이고요. 그러려면 공부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제가 재미나게 공부한 것들을 여러분들께 나눠드릴게요. 요즘 제가 실버타운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노후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세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셋이 있어야 나이 들어서도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실버타운에서는 건강식사, 운동, 친구 이 세 박자가 적절히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60세가 되면 실버타운 들어가려고 계획 타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중년들, 부모님의 건강한 노후를 바라는 효자효녀들에게는 아주 좋은 꿀팁이라고 생각됩니다. 실버타운 탐방기 세 번째, 삼성 노블 카운티에 방문합니다. 이곳은 행정구역은 용인인데 수원에 가까운 용인이고요. 영통역 가까이 있습니다. 전원형이고요. 주변 자연경관이 좋습니다. 삼성에서 아주 의욕적으로 추진한 실버타운이고요. 세대수가 많습니다. 500세대가 넘고요. 평형도 아주 다양합니다. 한번 저와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영통역에 가까이 있습니다. 이곳은 수원이고요. 이곳이 수원, 여기가 이제 용인인데 사이에 있습니다. 가까이 보시면 주변에 기흥호수가 있고요. 수원 신갈 IC 근처고, 주변에 이제 그 창명역 근처고요. 여기가 이제 기흥호수. 주변에 스카이뷰를 보면은 전부 산이죠. 여기 창명산 근처고, 이쪽이 경희대 글로벌 캠퍼스가 있고, 여기가 분당산 창명역입니다. 항공에서 본 모습을 보면은 이 타워동 두 개가 실버타운에 해당이 되고요. 이 단지 안에 너싱홈도 있고, 스포츠 센터를 비롯한 리빙 플라자도 있습니다. 주변에 산책하기도 좋고요. 이쪽이 타워동이 실버타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리빙 플라자 스포츠 센터 이 건물 안에가 수영장, 그 다음에 피트니스 클럽, 그 다음에 식당들도 있고요. 뭐 은행도 있고 다 있고. 이 앞에 이제 너싱홈이 이렇게 있죠. 너싱홈은 혼자서 생활하기 힘든 우리 시니어분들이 의료 서비스와 함께 생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주변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려한 봄이죠. 여름 모습을 찍었네요. 가을 정취, 산책하는 모습이고요. 겨울에 눈 왔을 때 찍어놓은 거네요. 주변에 이제 기흥호수가 있습니다. 식당 내부 모습이고요. 여기는 이제 뭐 노래방 같은 공간이고요. 담소 나누는 공간. 서재, 바둑 장기 두는 공간이고요. 당구장, 여기는 휴게실 같습니다. 이곳은 프로그램 하는 공간입니다. 사우나 시설이 되어 있고요. 가벼운 운동 공간이 있습니다. 식당 모습이고요. 여기 이제 내부 휴게실, 목욕 보조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곳의 이제 특징이 스포츠 센터를 함께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시설을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수영장이나 피트니스 클럽, 물론 수강료는 50% 할인해서 되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무료로 이용을 합니다. 수영장이고요. 여기는 스크린 골프, 피트니스 클럽. 요새 이제 실버타운은 이제 건강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건강 관리를 주로 자랑을 하고 있고요. 식사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건강식으로 영양사가 관리를 하고 있다. 이곳은 주 2회 청소 서비스와 주 1회 침구류 세탁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셔틀버스도 제공을 하고요. 여러 가지 문화 여가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활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리빙 플라자에 식당도 들어와 있고요. 이런 은행과 증권, 생명보험회사도 들어와 있습니다. 약국과 편의점, 여행사도 있고요. 이곳이 다른 곳과 또 다른 특징이 세대 간의 교류를 위해서 어린이집을 실버타운과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아이들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배려를 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숙소 내부 모습입니다. 이곳에 평형이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거의 30평대부터 뭐 70평대까지 아주 다양하게 평형이 있습니다. 56평형 기준이고요. 이건 72평형 모습입니다. 이곳은 1번 세대가 553세대예요. 그래서 실버타운 중에서 상당히 많은 세대수를 수용을 하고 있는 실버타운입니다. 각시 30평대부터 40평, 50평, 70평대까지 아주 다양해요. 이곳에 이제 보증금과 생활비를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작은 평형인 30평형 기준으로 해서 보증금이 적은 곳은 2억 1000, 많은 곳은 2억 7000. 그리고 생활비가 독신인 경우에는 162만 원, 부부인 경우에는 256만 원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월세가 또 60만 원 있죠. 이것을 계산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요 보증금 반환식인 경우에는 월세를 내고요. 이게 그러니까 보증금 뭐 2억 7천에 월세 60만 원을 내고 들어가서 생활하면서 생활비는 또 따로 내는 구조죠. 근데 이 월세를 내지 않고 내 보증금을 일정한 시간 동안에 이제 반에 깎였다. 이게 평수가 큰 경우에는 72평형 기준으로 봐서 보증금이 5억 5천에서 9억 7천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가장 넓은 것은 9억 7천의 보증금에 월세 60만 원이고 독신인 경우에는 생활비가 276만 원, 부부인 경우에는 370만 원입니다. 여기에 식비가 추가가 돼요. 그래서 약간 비용 부담이 있거든요. 이거는 보통은 3년 계약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반액 상각식은 반액을 일정 기간 동안에 상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75세 이상인 경우 15년 동안 상각을 하고 70세 미만 25년 동안 상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90세가 되면은 거의 이제 절반 정도 보증금을 까고 한다. 그게 싫으면 그냥 보증금을 전액 반환 받으려면은 보증금과 월세 60만 원을 내시면 되고요. 이곳은 식비가 67만 원이 별도로 부과 됩니다. 1인 90식 기준으로 67만 원이죠. 그러니까 아까 생활비, 그 다음에 월세, 거기에 67만 원을 추가로 해야죠. 월세가 60만 원이고요. 거기에 생활비가 162만 원인데 식비가 67만 원이 추가가 됩니다. 그 2인인 경우에는 식비가 두 배로 들겠죠. 여기는 프리미엄 세대가 있어서 입주한 시녀가 이제 간호나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러한 일반 세대 말고 프리미엄 세대에 입소해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생활비가 좀 더 들겠죠. 이 프리미엄 세대는 너싱홈 가기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싱홈은 24시간 전문 간호를 받는 그런 곳이에요. 비용이 이제 프리미엄 세대는 훨씬 더 추가가 되겠죠. 이곳의 장점은 입지가 아주 자연 친화적입니다. 두 번째는 실버타운 중에서 세대수가 많은 편입니다. 550세대 이상이기 때문에 내가 실버타운에 들어가고 싶다. 그런데 들어갈 확률이 아주 높은 실버타운이고요. 세 번째 장점은 다양한 시설이 있습니다. 특히 스포츠센터, 수영장과 피트니스클럽이 있고 그리고 다른 곳과 다르게 어린이집이 실버타운 내에 있어서 이것도 장점으로 들 수 있습니다. 세대 간에 교류를 할 수 있죠. 단점은 비싸다는 거죠. 그거 말고는 특별히 단점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살아보고 싶은 실버타운 중에 한 곳입니다. 추천할 만한 분들은 활동적이면서 부유하고 젊은 시니어,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는데 실버타운의 다양한 시설들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는 분들이고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 연금이 충분한 시니어분들이 들어올 만합니다. 세 번째는 몸이 불편해서 24시간 케어가 필요한 시니어들은 이곳에 프리미엄 세대나 너싱홈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생활하게 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삼성 노블 카운티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